story, second, 두 번째입니다. Potatoes, eggs, and coffee beans입니다. One day, 어느 날, 누가, a daughter complained, 한 딸이 뭐 했어요? 불평했대요. 누구에게 불평했습니까? To her father, 그녀의 아빠에게, about the problems,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죠? She was struggled with, 그녀가 가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뒤까지 She was frustrated. 그녀는 좌절감을 느꼈대요. 이유는요?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자, 무엇이기 때문에? Because it seems that 그것은 seemed 보였기 때문에 뭐라고? 접속사 대디아라고 보였기 때문에. 자, as just as one problem was solved. 자, 막 뭐뭐 할 때 이런 말일 겁니다. Just as가 막 뭐뭐 할 때. 그럼 막 뭐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막 해결이 되어질 때 뭐라는 거야? 또 다른 문제가 followed 따라오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됐어요? 네. 문법적인 것들 조금 설명할 것들이 있네요. 일단 첫 번째는 저 with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with인데요. 위드로 딱 끝났다는 건 뭐냐면 지금 가르친 she was struggling with가 완벽한 절이라는 거야? 불완벽한 절이라는 거야? 불완벽한 절이라는 거야. 그러면 problems를 수식하는 이 절 problem과 she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목관대 위치가 생략됐다는 거죠. 근데 얘가 목관대 생략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관대가 말이야 생략됐는데 사실 with가 앞으로 가서 problems with which 이렇게 가도 되죠. 이해 가죠? 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she was frustrating이 아니라 frustrated라는 거. 왜? 어떤 감정 상태를 나타낼 때 실망감을 느끼는 거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과거 분사 주어가 느끼는 거죠. 이럴 땐 pp. 그 다음 바로 아랫줄에 있는 that 얘는 접속사 that입니다. 접속사 that. 그 다음 자 막 뭐뭐한 이후에 라는 뜻이었고 was solved가 수동태죠. 네, 수동태.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질문 없을 겁니다 아마. 계속 갑니다. 자, her father took her to the kitchen. 그녀의 아빠가 데리고 갔어요. 누구를요? 그녀를요. 어디로요? 네, 부엌으로 말이죠. He filled three pots. 그는 아빠죠? Filled, 채웠습니다. 뭐를 채웠어요? Three pots, 세 개의 냄비를. 뭐를 가지고 채웠어요? With water, 물을 가지고 채웠어요. And, 그리고 placed potatoes, eggs, and ground coffee beans라고 했어? Placed, 넣었대요. 근데 뭘 넣었니? 포테이토와 엑스와 그라운드 커피 빈스를 넣었대요. 세 개를 넣었는데 포테이토와 엑스는 그렇고 그라운드가 뭐냐? 그라인드의 PP형이 됩니다. 그러면 그라인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갈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들어는 봤죠? 네, GRIND의 PP형입니다. 쓸게요, 제가. 그래서 간 이렇게 갈아 놓은 커피 빈스를 넣었대요. 어디다? 맛 이상할 것 같은데. In each of three pots. 아, 각각 섞어 놓은 게 아니구나. 각각의 세 개의 냄비에 말이죠. He then let them boil. 그런 다음엔 그는 아빠는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뭐하도록 끓도록 허락하셨대요. After 20 minutes. 20분이 지난 다음에 He turns off the stove. 그는 끄셨습니다. 뭐를? 스토브를 끄셨대요. Turning to her. 그녀에게 몸을 돌리면서 He asked. 아빠는 물어보셨답니다. What do you see? 너는 무엇을 보니? 그러니까 무엇이 보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자,
넌 뭐가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Potatoes, eggs, and coffee, she hastily replied. 그녀는 성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hastily는 서둘러 이런 말이죠. 그녀가 대답했대요. 어떻게? 서둘러서. Yes, but look closer. 맞아. 근데 한번 좀 밀접하게 살펴봐.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And tell me. 그리고 말을 하거라. Tell me. 뭘 말하라? What happened? 일어났던 일을. To each. 각각에게 일어났던 일을 나에게 말해봐. Shortly after. 아주 짧은 시간 이후에 she found that. 그녀는 뭐 했어요?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냐면 접속사 데디아를 발견했죠. 접속사 데디아는 뭐냐면 the potatoes가 became soft. 뭔가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발견했네요. 자, after peeling off the shells of the eggs. 뭐한 이후에? 껍질을 깐 이후에. 무엇의 껍질? 계란의 껍질을. She noted that.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뭐 노트 같은 경우에는 알아차리다, 주목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The inside of the eggs become film 하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내부죠? 어떤 것의 내부? 계란의 내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Film, 단단한, 견고한이란 뜻이 됩니다. Finally, she took a sip. 마지막으로 그녀는 she took a sip인데요. 한 모금 훌쩍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Of the coffee. 커피를 한 모금 훌쩍했고요. Smiled at the aroma. 아로마의 그 냄새에 웃음을, 미소를 지었대요. 이야기가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그쵸? 문법적인 거 봅니다. 자, 맨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grind의 pp형 ground. 그 다음 자, 세 번째 줄의 가운데 보면 let이라고 하는 무슨 동사? 사역동사. 사역동사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boil. 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원형 부정사. 자, 그 다음에 바로 아랫줄에 있는 turning to her. 그녀에게 몸을 돌리면서. 이거 아빠의 행위를 얘기한 건데 얘는 분사 구문. 자, 그 다음 아래로 쭉 내려와서 열라 재미없지만 밑에서 네 번째 줄 she found that 그녀는 데디아를 발견했다 접속사 that 자 그다음 after peeling off 얘도 아주 쉬운 표현이고 해석하기 쉽지만 분사 구문이라는 문법적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줄 저 noted that that that은 접속사가 되고요 그다음 없습니다. 자, 문법적인 거 최대한 봤어요. 어휘가 뭐 확장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야기만 정확히 알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아빠가 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한테 말해줘 했더니 감자 부드러워졌어요. 달걀 아니 이렇게 단단하게 익어서 단단해졌어요. 그 다음에 커피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네. 여기에 어떤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 자, 계속 갑니다. Right, Dad. What are you doing to tell me? What are you trying to tell me? She asked. 그렇지, 나도 똑같은 거야. 자, 좋아요, 아빠. 근데 What are you trying? 무엇을 시도하고 계세요? 뭐 하려고? 말하려고. 누구에게? 나에게 말하려고 무엇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딸내미가 물었죠. 아빠가 하셨습니다. 뭐를 설명하셨냐면 접속사 데디아를 설명하셨대요. Each of these objects had faced the same adversity, but each one reacted differently. 이걸 설명하셨대요. 이게 핵심 내용이군요. 빨간색으로 한번 볼게요. 각각은, 무엇의 각각은? 이와 같은 물건들, 물체들의 각각은 had faced, 뭐 했다? 직면했다. 어디에 직면했니? 똑같은 adversity. adversity가 뭐예요? 역경 고난 맞습니다. 역경 고난에 직면했어. 하지만 each one 각각은 reacted 반응을 했어. 어떻게 differently 다르게 반응했죠. The potato was strong and hard, but 자, 그 포테이토는 자, 포테이토는 was strong, 강하고
단단했어. 하지만 became soft and weak. 부드럽고 약해졌지. 뭐한 이후에? After sitting in the boiling water. 자, 자리를 잡은 이후에. 어디에? 끓는 물 안에 자리를 잡은 이후에 말이야. The inside of the egg was fragile. 자, 내부는 무엇의 내부? 계란의 내부는 was fragile. 자, 연약했어. 하지만 became hardened. 이 fragile이 연약한, 깨지기 쉬운이란 뜻도 되지만 연약한으로 외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연약했어. 하지만 became 되었어. 뭐가 되었지? hardened. 아주 단단해졌죠. 뭐한 이후에? After being boiled in the water. 물 안에서 끓여진 이후에 말이야. The ground coffee, 갈려진 커피는, 커피 빈스는 stayed intact, 남아있었어. 어떻게? intact, 온전한 상태, 온전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But, 하지만, changed the water itself, 바꿨지. 뭐를 바꿨어? 물을 바꿔버렸어, 물 자체를. 뭐 하면서? 콤마 making, 만들면서. 그것을, 자, fragrant and favorable 이라고 했어. 향기가 나고 그 다음에 맛이 있게, 오케이? 형용사입니다. 자, it, 그것을 맛이 나고 향기롭게, 향기나고 풍미있게 됐어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문법적인 거 중요한 거 한번 선택해보면 첫 번째 문장은 일단 이건 핵심적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냐? adversity입니다. 역경이죠. 뜨거운 물을 역경으로 비유적 표현을 했군요. 나머지는 문법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텐데요. 세 번째 줄에 after sitting 얘는 네,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일단 became hardened 있죠. become 동사가 사용됐지만 얘는 딱딱해짐을 당한 거죠. 따라서 얘는 수동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fter being boiled 얘도 사실 엄격하게 보면 분사 구문입니다. 물론 동명사라고 봐도 되죠. 전치사 동명사 근데 분사 구문이에요. 근데 분사 구문은 분사 구문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being boile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 구문은 분사 구문인데 수동이 함께 들어가 있죠. being boiled 이해 가십니까? 네. 그 다음 맨 마지막 making 얘 분사구문이라고 체크를 할 거고요. 넘어가기 전에 이제부터는 어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언어들이 어휘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fragrant 향기가 나는 그 다음에 flavorful 풍미가 있는 바로 윗줄에 intact 온전한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위에 연약한, fragile, 깨지기 쉬운. 자, 뭐 이런 단어들이 조금 뭐 난도가 있는 형용사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뭐 처음 보는 단어들은 아니니까 됐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아빠가 이제 물어봅니다. Which are you? 너는 어떤 종류니? 넌 그것들 가운데 무엇이니? 아빠는 asked his daughter, 그의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When adversity knocks on your door. 뭐 할 때, 이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죠. 의문사가 아니에요. 역경이 노크를 할 때, 어디에 너의 문을 노크를 할 때, How do you respond? 너는 어떻게 반응을 하니? You can lose your strength through you study strong. 너는 can lose, 잃어버릴 수 있어. 뭐를? 너의 강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쵸? Though, 비록 you started strong. 비록 너가 시작했을지라도, 어떻게 시작했을지라도, 강한 상태로 시작했을지라도. 됐습니까? 여긴 좀 문법적인 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문법 시험 문제화 되기는 힘든데요. 자, 보세요. You, 너가
start, 시작했대. 근데 start라고 하는 단어만 딱 보면 너는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너는 시작했다 무엇을 해서 3형식으로도 시작할 수 있죠. 근데 얘는 1형식도 아니고 3형식도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너가 시작해. 근데 어떤 상태로? 강한 상태로 시작해. 이런 말이야. 보어가 되는 거야. 일반적이지 않게. 왜? 너가 강하고 강한 게 너인 상태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해 가죠? 그래서 얘가 보어라고 하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해석을, 이 보어라는 걸 알아야 해석을 정확히 하죠? You can be tough. 너는 뭐해질 수 있대요? 그 다음. Can be. 될 수가 있대. Tough. 거칠어질 수 있대. 뭘 가지고? With a steep spirit. 자, 아주 빳빳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강한 정신을 가지고 아주 steep, 뻣뻣해질 수 있어. 근데 뻣뻣해진 걸 갖다가 오른쪽에 보니까 굳세어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그렇죠? 자, though 비록 you started weak, 너가 약하게 시작했을지라도 문법은 똑같습니다. Or 아니면 you can change, 너는 뭐 할 수 있어? 너는 바꿀 수 있대. 뭐를? The circumstance, 주변 환경을. 근데 어떤 주변 환경이냐?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Was brought about, 이행되어졌던 무엇에 의해서? 자, adversity, 역경에 의해서 for the better, 더 나은 것으로 주변 환경을 바꿀 수가 있대요.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로가 닫히고요. 그 다음에 for the better, 이거를 굵게 하면 자 이해가 되죠? 바꿔, 환경을, 어떤 환경? 이런 환경을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이해되죠? 네. Are you a potato, an egg, or a coffee bean? 어떤 종류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에서 일단 문법적으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 문법적인 거 보면 위쪽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문법적인 게 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얘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얘는 첫 번째 대시 있죠? 얘는 뭡니까? 주관대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앞에 있는 the circumstance를 수식해 주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was brought about, 얘는 뭐예요? 네, 수동태예요. 수동태인데요. bring about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를 야기시키다,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bring about이 뭔가를 일으키다, 야기시키다. 얘가 수동태가 되니까 야기된 환경 이렇게 되는 거죠. 역경에 의해서 야기된 환경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circumstance부터 해갖고 여기 대절까지, 대절이래. 주격관계대명사 절까지 요거 어순배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For the better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래서 여기 어순을 주의해 주세요. 어디요 선생님? 여기요. 여기요. 여기 어순 주의해야 합니다. 됐죠? 네. 네.